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11월 11일 월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1월 23일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강연회 3시간짜리 핵심 필살기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안내해 보면요, 다음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120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연 취급하고요,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먼저 금요일 다우존스 0.02% 상승, 나스닥 0.48% 상승, 반도체 지수 0.53% 상승, 독일은 좀 조정받았습니다. 0.46.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요, 0.12%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719계약 매수해줬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상당히 심해지고 외 가격들은 깡통으로 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속출될 거다.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시장 그냥 보합권이네요. 자, 상해 종합지수 0.49% 하락. 이 모습이 조금 그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일단락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진 않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양호한 흐름이고요, 유럽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11월 11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광군제 지금 기간인데요. 알리바바에서 1분 36초 만에 1조 6천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됐고, 지금 15조로 지금 매출 찍게 되고 있다. 하루 만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11월을 거의 쇼핑 세일 주간으로 거의 설정하다시피 하면서 유통, 마트, 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으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4일 미국이 자동차 EU나 일본에 관세 부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상당히 시장은 변동성 있을 수 있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50%로 지급한다. 그런 뉴스들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업종 내에서 조금 들썩거리는 부분 있고요. 그와 반면에 ESS 자꾸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되니까 그러한 부분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지금 현재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중이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어요. 자, 필승님, 미희님, 태환님, 수현님, 현우님 반갑습니다. 현우님은 그죠? 이름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제 동생 이름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그 현우는 아니겠지. 그죠? 동명이인이 너무 많습니다. 강연에도 신청하셨던데 그날 돼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시장 3일 연속 장대 양봉 시연 이후에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방송 제목 보셨죠? 조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구간이고, 2142는 여기 앞전 전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조정받는 것은 당연하나, 수급이 조금 시원찮으면서 그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코스닥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3일, 뭐 길게 보면 한 6거래일 정도 하루 빼고 쌍끌이 매도세 넣었는데, 자, 탄력적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코스피는 강하게 한번 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찔끔이었습니다만, 그죠? 한 분이었습니다만, 외국인 형들이 강하게 사주니까 올라가고, 좀 파니까 좀 주춤한다. 그러나 이것은 순고르기 양상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2018년부터 하락해오던 이 긴 하락 추세, 여기를 240일 이평선을 이제 돌파해버렸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저항의 역할로 엄청난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여기를 이어보면요. 상승 추세, 여기 무너져서 저항받던 것, 이것도 돌파했기 때문에 2130 권역입니다. 여기만 잘 지지한다면 큰 무리 없고, 만약에 밀려도 2100만 지지해낸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다, 그렇게 생각 들고, 저 뉴스를 들어보면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 자금도 코스닥 이런 쪽에서는 단기성 트레이딩이 많이 일어난다. 그거 저도 동의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면 좀 빠졌다 싶으면 살짝 사 들어와서 조금 올라가면 그 차익 실현해내고, 또 올랐다 싶어서 따라 들어오는 개인들 있으면 그게 다 물량 넘기고 밑으로 조져버리면 투매 넣고 하면 다시 받아놓고, 이런 상황들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코스닥 여러분들 많이 상승한 종목들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현님도 반갑고요. 자, 동시효과 상황. SK하이닉스 강세 보이고 있고, KMW 한국사이버 결제 강세 보이나, 나머지는 비교적 좀 약세네요. 뭐 시장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요. 요새 저 동시효과 하나도 믿을 거 없어요.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닥터케이는 197,000원, 여기 240일 깨지면 던져야 된다 이야기까지 하면서 손절했어요. 우리는 전량 손절 다 했습니다. 야, 3% 뭐 4% 밖에 안 빠졌는데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손절했습니다. 다만 여기 18만원권이 지지권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잘 지지해내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반등 넣으면 비교적 여기 단기 박스권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196,000원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시 관심을 가지고, 여기 밑에서는 아주 단기 매매하는 사람 말고는 좀 패스할 겁니다. 야, 그럼 18만원 사서 여기 위에 팔면 더 좋지 않아? 저는 18만원에 살지 안 살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얼마나 세게 밀리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아니면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18만 깨지면 매도 할 자신 있으면 또 사라, 이런 의견 드릴지 몰라도 일단 가장 좋은 상황은 훼손됐습니다.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틀 연속 세게 밀립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을 전일 누르면서 주가,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좀 묶어놨다면요, 보시죠. 갭 상승했다 밀면서 그들을 밀었거든요. 그것을 선물로, 외국인 선물로 그렇게 밀었다면, 자, 오늘 상황은 더 이상 크게 처지면 별로 안 좋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스피,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빠른 반등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침 방송 바이오 핫세븐하고 개장 전 방송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호응 안 해주시면 저 그 방송 안 해요. 그죠? 주말간에 보신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안 했습니다. 보지도 않는데 하면 뭐예요. 그죠? 됐고요. 공짜로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도움되지, 그죠? 뭐 손해되겠습니까? 시간 낭비되겠어요?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필승님은 여기 앤디포스 더 처지면 곤란해요. 잘 보시고요. 자, 필라코리아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쇼핑, 세일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좀 많이 늘어나서 위로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혜영 반가 반가. 자, 출발 상황 뭐 그만 하네요. 5만원권에서는 KMW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앤디포스 안 좋아요, 피어승님. 자, 7% 이틀 만에 먹고 한국 사이버 결제 다시 매수 해서 매수 단가에서 한 200원 빠졌네요. 올라가면 이거 또 먹고 또 먹고. 현대 엘리베이 좀 주춤하네요.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들어올리면 별 문제 없습니다. 필라 코리아.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셀트리온은 여기 저점 추가로 깨고 내려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 약보합 출발. 코스닥 0.18% 상승 출발. 아직까지 수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9억 매도. 선물을 900계약 매수하면서 일단 시장 좀 봐야 돼요. 자, IT 전기전자를 오늘도 현재까지는 좀 붙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비교적 양호. 자, 메디톡스 9% 하락, 셀리버리 2% 하락. 자, HLB 1% 상승. 자동차 보합, 조선주 약세, 약간 약세. 통신주가 강세. 자, 통신주 돌았을 때 됐습니다. 나머지 그만 합니다. 자, 남북 경협이 약세네요. 어저께 좀 강했다 그런 겁니까? 대본 또 돌아서고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 비교적 강세. 비교적 초강세는 아닙니다. 5G 비교적 강세. 휴대폰 부품 보합권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좀 난입니다. 자, 시장 상황 지금 보합권이니까 그렇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른 쪽도 없는 반면에, 자, 삼성전자 상승세로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별 무리 없어요. 자, 현우님, 자, 우리 또볼 거니까 하이닉스 없으면 1차 매수 가능. 30% 한 종목 안 넘기고, 자, 1차 매수 가능. 이거 약간 밀릴 수 있어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8만원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고, 좋기로는 오늘 20일 안 깨야 되는 게 좋습니다만,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말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살짝 사들어가는 겁니다. 살짝. 야, 이 깨진 별로 안 좋긴 안 좋은데. 안 내킨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자, 기아차 23,000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베리쿠시인데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현대엘리베이 20일권에서 공방 막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 필라코리아 여기 저항권은 맞긴 맞아요, 그죠? 크게만 안 밀리면 상관없습니다. 이거 좀 들고 가고 싶은 생각 좀 있어요. 빵 하고 뚫으면
아, 완전 저점에서 퍼펙트하게 하는 거거든요. NC소프트. 자, 수능 끝나고,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수능 끝나고 나면 게임주들 조금 들썩거립니다. 학생들 방학도 하고요. NC소프트. 게임W 낙폭이 너무 과대해요. 자, 피스님, 6,500원 깨면 안 돼요. 엔디퍼스. 전일 저점. 이거 안 깨면 더 홀딩 가능. 6,800원 정도 가가 힘 없고 하면 조금 줄이는 거 무방. 굳이 단타하고 싶다. 6,800원 갔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할 때, 야, 단타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잘해내기 힘들어요. 등락 너무 심해요. 본인이 대응하기 힘듭니다. KMW 5만원권은 지지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이가 은봉이 좀 컸거든요. 이렇게 밀리는 게 당연하긴 한데 2300좀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지지선인데 여기 확 무너지면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안 밀려야 돼. 하이닉스가 조금 약세고, 현대엘리베이 조금 약세. 빈츠님 혹시 계십니까? 빈츠님? KMW 간다 예이야. 어저께 그러니까 새로 회원 가입하신 분은 이거 KMW 한국 사이버 결제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나 뭐더라 조그만한 거 있는데 양호하죠. NC소프트 였구나.
셀트리온 분봉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볼 겁니다. 여기 밑에 여기 18만 원권까지 어떻게 오는지 여부만 보면 되니까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 전에 안 삽니다. 18만 원 오기 전에 안 사요. 여기까지 크게 밀리고, 크게 밀릴 수도 있고, 매도가 너무 세게 나오고 있어요. 수급도 좀 최근에 좀 별로고.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면 상승 전환 완전 되기 때문에 들어갔으나 매수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손절했습니다. 자, 상기님 반가 반가, 희망 반가. 상기님 KMW 퍼펙트 사자마자 가네. 예이야. 그죠? 한국 사이버 결제 뭐 비슷비슷. 그죠? 하이닉스 좀 빠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좀더 쳐져도 사놓을 겁니다. 분할 매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조금 처지고 있네. 상관없어요. 크게 우려할 거 없습니다. 기아차. 아, 시장이 밑으로 한방 쏘았습니다. 밑으로 은봉으로 때렸어요. 전반적으로 포른데요. 꼭뭐 우리 포트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원찮습니다, 지금. IT 전기전자 다시 한번 지금 약세 구간, 자동차도 약세, 초선주도 약세, 뭐다 밀고 있네. 건설주도 약세, 그죠? 통신주 강세. 여기도 다 약세, 다 약세네. 남북경협도 약세. 5G, 그에 비하면 강세. 소부장 일부 강세. 죄송합니다. 바이오가 뭐 비교적 강세. 볼수 있겠네요. 메디톡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또뭐12% 빠지네요. 그죠? 바이오 조심하십시오. 바이오 조심해야 돼요. 막 단기간 많이 올라간다 싶죠? 빠질 때도 막 그냥 급락 많이 나옵니다. 꼭대기 있는 거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빈츠님, 반갑습니다. 코미팜 제가 놓쳤던데 코미팜 알려드릴게요. 코미팜 이거 동물 백신하고 이런 쪽 아닙니까? 돼지열병하고 관련돼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들고요. 수급은 썩뭐 별로 좋지 않고요. 여기 낙폭 심한 게 너무 별로입니다. 다만 60일, 20일 돌파해서 여기를 지지하는 듯 하긴 하나 밑으로 20일 깨고 내려오면 안 좋고요. 올라가도 여기 16,000원권. 크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거래 다 말랐어요. 별로입니다. 그냥 관심만 가지십시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약간 반등. 1158원. 기관이 외국인 양대 메이저들이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별로예요, 현재. 자, 상기님. 다음 전략은요. 하이닉스가 좀더 처지면 60일 인근까지 만약에 처지면 그때 사놓을 거예요. 3만큼 정도 사놓을 겁니다. 한 3분할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가서 만약에 KMW나 이런 종목들 좀 차익 실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거 적당히 차익 실현하면서 이건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거 차익 실현하면서 하이닉스에 줄여갈 겁니다. 하이닉스에 넣고 막 사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교체 매매 앤드 차익 실현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하는지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기아차 3번 들어올립니다. 기아차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돈 있죠? 상기님. 돈 있죠? 잠깐 대기. 한번 확인하고. 확인한 것 같습니까? 외국인 들어온지 확인했어. 최근에 한국 사이버 결제, 그죠? 기관도 사들어오고, 외국인 사들어오고, 손정희가 투자한 펀드, 쿠팡에도 투자를 했는데, 그거 시원찮다?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난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 단가 적어주는 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먹고 먹고 또 먹고 해봅시다. 여기 지켜야 돼. 여기. 붉은 것도 보인다. 필라 코리아 대번 들어 올리죠. No problem. 상기님, 이거 채팅 잘 봐요. 이런 게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 이런 거 여기 지지하고 여기 매수 가능한데요. 이평선 다 돌아서죠. 분봉 5분봉 여기 저항권일 겁니다. 여기를 잘 돌파하면 no problem. 여기 240일 120일 저항인데 이게 빵 뚫는다면 강하게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셀트린 처진다 했습니다. 처지죠? 안 틀려요, 잘. 예? 믿을 사람 믿어보시라니까? 손절 안 하신 분들 있죠? 5% 넘게 깨지잖아, 지금. 손절 해야 돼요, 할 때. 그죠? 여기 깨지면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9만 6천원. 저도 손절했어요. 손절할 거 손절하고, 먹을 거잘 먹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먹는 거 없어요. 아니, 컴퓨터한테 안 뺏겨 보십시오. 무조건 먹는지. 아니, 무조건 먹는 컴퓨터 있으면 제가 몇 억이라도 살게요. 왜 무조건 먹는데? 몇 억이 문제입니까? 참. 필승님, 앤디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안 쳐지네. 양호, 일단. 6,500원 안 깨야 돼요. 6,500원 깨면 미리 끊고 나와야 됩니다. 6,800원, 7,000원권 가가지고 힘없이 밀린다 싶으면 알아서 척척 조금씩 끊으세요. 자, IT를 오늘도 많이 묶어놨습니다. 삼성전기 살까요? 그때 별로다 이랬는데 샀어요. 우리 팀원이 하나 샀어요. 그뭐 제가 딴거 없습니다. 고점 부위라고 별로라 했잖아. 빠집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제가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남아있지. 여기서 살까였거든. 20일 지지받긴 하나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먹을 거 없다. 팔았어요. 걔가. 걔라니까 좀 그렇네.
그분이 조금 오르고 난 다음에 끊었어요. 잘 끊었지. 그러니까 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삼성전자도 좀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상기님한테 뭐 다 매도 여기 3분의 1 매도해라 했는데 다 매도했습니다 했을 때 아, 잘못했어요 했습니까? 잘했댔죠. 그죠? 더 처집니다. 삼성전자는 20일에서 패스하세요. 이거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여기 20일선 타고 올라가기에는 30% 룰 이런 것도 조금 있고 조금 한 번 더 쳐졌을 때 한 번 쿵 쳐졌을 때 세일 기간이다 생각하고 49,000원이나 이 정도 쳐졌을 때 사놓으세요.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적당하니 여기서 잘 버텨내면 조금 더 치고 갈 가능성 있어요. 상기님이 연구원이랬으니까 닥터K가 보내주는 카톡 이거 다 세이브 해가지고 연구해보세요. 완전 이거 다 해가지고 딱 컴퓨터에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요 일일이 저장해가지고 한번 슬라이드 쇼처럼 돌리면서 착착착 닥터케인 시장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시그널 제시했는가 그 일정하게 지지저항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그런 부분들 상당히 도움될거예요. 이거 다 퍼주면요 사실은 안되는건데 퍼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퍼주고 있어요. 그죠? 맨 마지막 과정 옵션 필살기 한방 질러가지고 대박 나는거 저도 대박이란 이야기 잘 안쓰는데 하도 골 가짜는 이렇게 하면 좀 그렇나? 애들이 뻑하면 고수네 대박이네 해서 조금 요새 좀 그렇습니다. 진정한 대박이 뭔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로 닥터K가 ELW 푸드 옵션 들고 있었는데 ELW 푸드 들고 있었는데 한가 선물 한가 나왔습니다. 2007년도 8년도에 2008년이구나 그거 옵션이 없습니다 여기 ELW라는 상품이라서 기관 외국인들이 장난을 쳐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 물량 되는 걸 기관 외국인이 되거든요. ELW는 유동성 공급자라서 호가를 기관 외국인이 됩니다. 20% 호가 벌릴 수 있는 룰이 있습니다. 컴퓨터 말고 본인 핸드폰에 나중에 하나하나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저장. 핸드폰 안에 저장 공간 차잖아요. 어느 정도. 본인 집에 있는 컴퓨터에 옮겨놓고 더 열정적이다 전부 다 출력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책처럼 돌려보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듣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라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점점 그 차이는 벌어지거든요. 그 차이라고요. 공부하고 댓글 달아라 해도 다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번 이야기해도 절대 안 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차이 납니다. 공부는 하고 안 다는지 몰라도 저는 댓글이 안 달리면 안 한 걸로 인정하거든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댓글이 달려있어야 아는 거 아닙니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자, 상기님도 주식 기초 강의부터 천천히 공부 하루에 3개씩 딱 하시고 댓글 다십시오. 지켜볼게요. 하시는지 안 하는지. 아우 진짜 유료방 들어와가지고 시그널이나 받고 그냥 편하게 주식 할라 했더니 공부해라고 해? 공부해라고 해? 그게 본인을 초보 탈출시켜주는 일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귀찮게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코치 아닙니까? 그게 코치예요. 코치가 선수가 그죠?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막 죽을 것 같은데 더 해! 세 개만 더! 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궁뎅이 막 밀면서 위로 들어 올려주죠. 힘드냐?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하는 코치 없어요.
너무 등락 심해. 바이오 약세 돌았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던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 그리고 선물만 외국인이 1546계약 매수해주면서 일단은 추가 하락은 틀어막고 있는데 여기서 퉁하고 더 깨고 내려오면 별로입니다. 제가 분석해 놓은 거 하나 있어요. HLB를 여기 깨지는데 샀다 이런 사람 있거든요. 자, 바이오 핫세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기가 깨질 때 사는 사람은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12만 5천원권인 여기에 지지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 변곡점이다.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변곡점인데 현재 밑으로 틀었어요. 그럼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일단 후반부에 들어올린다. 그 가능성보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아 보인다. HLB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만약 if 여기 12만 5천원권 깨지면 9만원이 보인다. 그게 제 예상이에요.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목표치상 보면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근 만원, 10만원권의 상황, 여기서부터 10만원 하면 8만 8천원, 9만원 나옵니다. 설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죠? 나중에 한번 볼게요. 꼭 그렇게 초치는 거 아닙니다.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메디톡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던져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밑으로 처지면 안 좋다 그랬습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바이오가 갑자기 안 좋아지네.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고 HLB, 헬릭스미스도 뭐 크게 좋은 거 없어요. 여기 점 한칸 두드려 맞는 거 보이십니까? 신라젠 그나마 나은데 강하게 잘못 치고 가고 있습니다. 메지온이 괜찮다. 그러나 꼭대기 쫓아가면 안 돼요. 야, 그럼 할거 없네. 뭐 해란 말이야? 왜할거 없어요? 기다리십시오. 셀트리온이 안정적으로 돌았을 때까지 전 기다릴 거예요. HLB 생명과학은 HLB보다 좋습니다. 왜? 20일권에서 확실하게 지지하고 올라갈로 폼 잡고 있으니까. 강하게 올라가야 좋은데, 형님이 시원찮은데, 이 혼자 올라간다? 그 기대하기 좀 힘들고요.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마찬가지로 27,000원 깨지면 곤란합니다. HLB. 여기 12만 6천원 깨지면 곤란하듯이 20일 넘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못 넘어가고 있다, 일단. 케임톡으로 간다. 이건 너무 많이 빠졌어. 혼줄 빼놓고 털어낼 거 많이 털어냈을 겁니다. 5만원권 살수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뭔가 하면요. 현물을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선물을 더 사놓습니다. 이런 거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물 같이 팼죠? 막 밑으로 박살날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2130 여기 그죠?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 자기들도 좀 사들어왔지 않습니까? 좀 그렇거든요. 선물로 밀면 뭐가 빠진다?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이 거의 빠져요. 실컷 사들어왔는데 그죠?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 있기는 있으나 일단 외국인이 선물을 안 판다는 것은 양호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더 소설을 써보자면요. 좀더 소설을 써자면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이거 단기 이제 조정 받는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뭐좀 그렇잖아요, 지금. 어저께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세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 한쪽은 한다 했다. 한쪽은 안 한다.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 없다. 이러기 때문에 밑으로 쏠린다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풋 옵션이나 여기 지금 16억이죠. 12억, 콜 옵션 12억.
선물이 더 매도 외국 개인이 매도 더 늘어나고 풋옵션 만약에 더 늘어나고 한다면 양호한 상황 될 수 있어요. 그쪽으로 안 갈 거니까. 4일 남았습니다. 날짜를 따지면 뭐 3일도 안 남았어요.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럼 등락하면 바로 그냥 박살나요. 옵션 잠깐 볼까요? 자, 여기 40% 마이너스 난 거 보이죠? 30% 마이너스 난 거 보이죠? 35% 40% 마이너스 난 거 보이시죠? 옵션 만기 주간입니다. 급등락 나와요.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아래 위로 흔들어 버리면 저거 다 깡통 돼요. 그게 옵션이다. 딱 생각하면 돼요. 복권 한 5천원 주고 복권 1억 딱 맞으면, 이야 재수, 5천원 날릴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복권 누가 판다? 돈 많은 뭐 기금 이런 데서 팔잖아요. 복권 기금 이런 데서. 외국인이 옵션 판다, 기관이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개인들은 뭐 5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1억짜리 하나 맞을까 싶어서 베팅합니다. 그 일일이 돈 다 주면 기관 외국인 망하게,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꽉 만들어 버리는 게 옵션입니다. 중간에 대박도 나오죠. 그러니까 복권도 대박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 시장이 그죠? 좀 시원하게 올라가고 이러면 좋은데 시원찮습니다. 그죠? 의인이 반가. 자, 기아차 다시 43,000원권으로 올라탔으니까 무리 없구요. 자, 셀트리온 결국은 18만원까지 갈 모양입니다. 자, 좀 지켜봅니다.
자, 기아차가 빠른 반등, 현대 모비스도 반등, 자, 통신주가 강세, 쇼핑 관련, 롯데 쇼핑 이마트도 강세, 자, 의류, 의류 쪽도 강세, FNF, 한섬, 이런 쪽 다 강세, 필라 코리아, 엔터테인먼트 조금 강세, 남북 경협 약세, 셀티룸 삼행지 비롯한 바이오 약세, 화장품 차익실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약세. 자,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매도세 제법 나와요. 그죠? 자,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볼게요. 좀 처지고 있습니다. 저점 여기 전일 저점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깰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이 뭐 또 안 좋은 약이 있습니까? 남북 경협이 오늘 또 많이 흔들리네요.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별로 안 좋은데.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비슷비슷. 기아차는 이거 뚫고 올라가면 위로 갑니다.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동차가 별로 간 거 없거든요. 딴 거 주춤주춤할 때 자동차 한번 좀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신주도 손절하고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여기 위에 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깨지니까 여기 손절했어요. 여기 샀는데 그죠? 올라간다. 요렇게 하면 안 가고 올라가지. 짜증나게. 아유, 참. 그죠? 자, KMW는 단기적으로 54,000원 저항인데요. 54,000원 가면 4,000원 먹는 거거든. 그죠? 8% 먹는 건데,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되게 좋은데, 일단 한번 튕겨 내려오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 저항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와, 카카오 진짜 쎄.
로즈님 반갑습니다. 로즈님, 카카오 가지고 있으면 오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 15% 이상 수익 나고 있죠. 오일선 깨지면 3분의 1, 더 깨지면 3분의 2, 더 깨지면 다 던져도 무방.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았을 때 14만 4천 정도에 다시 매수할 겁니다. 옛날에 홀딩이 잘안 됐는데 닥터K 방송 듣고 홀딩이 좀 가능해졌다 그런 이야기 남겨주셨죠. 홀딩을 잘해야 됩니다. 자,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을 1630계약 외국인이 선물을 사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추가 상황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 개장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확 밀리면 같이 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선주가 턴 어라운드 조짐이 보이다 그대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조선주 별로예요. 여기 위에서 놀다가 위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 그냥 밀렸고요. 미포 조선도 시원찮습니다. 대우 조선도 시원찮고요. 삼성중공업 더안 좋네. 조선주 별로입니다. 건설주 이제 바닥에서 좀 탈피 시도는 오고 있는데 GS건설 건설주 하기엔 좀 그래요. 현대 엘리베이가 뭐 넓은 의미로 그렇게 포함된다 할수 있으니 그죠? 그러나 현대건설도 보면 기관 외국인 사들어오고 있고 GS건설도 뭐 조금씩 사들어오고 있고 대림은 모양이 너무 안 좋고, 대우건설, 야, 기관에 외국인 싸들고 있단 말이죠. 이거 뭐, 저 하늘 높이 날아가 있고, 이게 수급이 중요한 겁니다. SM요? SM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좀 그렇는데 최근에 슈퍼 M이라고 야 그죠? SM에 있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 차출해서 슈퍼 팀을 만들었거든요.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등 했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하락추세 이제 다 돌려낸 상황이죠. 지금 사기엔 좀 부담돼요. 조금 늘려주고 그때 다시 봐야지. 지금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데 좀 올랐어요. 나쁘지 않다 일단은. 자, JYP 한번 볼까 잠깐. JYP YG는 완전 맛이 갔고요 그죠?
주가는 뭐 얻을랑 몰라도 YG는 맛이 갔어요. 그죠? 상당히 실망입니다. JYP도 돌았을 듯 말 듯 한데 SM이 가장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눌려준다면 36,000원권 정도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그렇게 정리할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OTT 동영상 기반, 그죠? 온라인 기반으로 동영상 시청하는 뭐 넷플릭스와 같이 유튜브 이런 쪽으로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요새 그죠?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슈는 분명히 있죠. SM이 새롭게 한 단계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스픽 199,000원, 199,000원 잘못됐죠. 사도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157,000원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음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인데 199,000원이면 이날 음봉에 샀다면 매수의 매수 매도의 기본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다. 매도 시그널에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세게 빠지면 175,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뭐와 비슷한 모양이다? HLB하고 똑같다고요. 사도 여기 사야 되는데 여기 꼭대기 사면 3일 만에 반토막 납니다. 그죠? 20일 깨지는 이런 모양들. 이렇게 오를 만큼 오르고 음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인데 그거 무시하셨으면 안 되는 거죠. 암만 시장에서 좋다 해도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죠? 여기는 매도 포인트, 장대 음봉으로 꼬꾸라지는 매도 포인트인데 본인 단가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까지 왔어요. 밑으로 처지면 177,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다만 177,000원권까지 그냥 버티면 22,000원이니까 와 그럼 몇 프로죠? 20% 가까이 10% 정도 빠지는 거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174,000원권에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시 탈출 전략 드리겠습니다. 증권사에서 23만원까지 본다 해도 매수 포인트가 아니죠. 닥터K라면 던졌습니다. 전전일 여기 20만원 깨질 때 던집니다. 그렇게 전략 제시한 게 셀트리온 19만원 7천원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던졌습니다. 실제 손절했어요. 밑으로 더 빠지잖아요. 그죠? 증권사에서 얼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뭐 19만원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높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보지도 않아서 모릅니다만 그거하고는 달라요.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저는 전략 그렇게 드릴게요. 아까처럼 던지기에는 조금 지금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뭐 아모레퍼스픽 지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쇼핑 주간 광군제 이런 거 지나고 우리나라도 쇼핑 세일 많이 하고 하니 아까 그 라인만 잘 지지하고 돌아설 때 그쪽 라인에서 지지할 때 사십시오. 확 무너지는데 사지 말고 어떻게? 예를 들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양봉이 이렇게 딱 나올 때 사야 되는데 확 무너지는데 사는 거 아닙니다. 고개까지 정리합니다. 자, 현재 상황 저점 또 깼어요. 시장 저점 또 깼습니다. 양대 시장 아마도 코스닥은 바이오가 박살이 좀 날 가능성 상당히 있고요. 메디톡스 15% 빠지고 있습니다. 같이 그럼 코스닥 옆에 있는 애들 같이 줄줄줄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2% 이상 낙폭 키우고 있고요. 손절 의견 반드시 그러니까 손절 내지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남북경협 약세고 코스피는 IT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세 보이는 업종 현재 잘 안 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교적 강세.
나머지 강세 종목 잘안 보여요. 업종 통신주 강세입니다. 매수 매도 포인트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에 비하면 기아차 잘 가고 있잖아. 43,000 넘었으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좀 주춤하고 있어요. 이거 개별 악재 아닙니다. 시장 때문에 그래요. 이 현대엘리베이가 밑으로 좀 처지고 있고. 자,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수급이. 그리고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상황 잘 체크해 보셔라. 중국이 추가로 밀리면 우리나라도 밀릴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봐집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한 슈퍼챗. 아, 여러분들 후원 가능하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 나중에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